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인미.io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 게임은 인미.io 헝그리 PC 재밌는 게임이라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이제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받아봤는데, 이 게임 제목에 대놓고 재밌는 게임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제 처음에 게임을 키면은 이 닉네임을 설정하라고 나온다. 바로다가 썩소 엔터. 이동 방식을 설정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Welcome 썩소. This is your home. 뭐 일단은 게임을 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Let's go. Time Battle. 일단 한번 해볼게요. 뭐 하는 게임이죠? 아 근데 이게 또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그것이 또 아쉽다. 스킬 버튼, 게임 타임, eat the most fish to win. 이제 로딩 중. 위로 갔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아직 시작된 게 아니었군요. 이 알맹이들을 먹으면서, 이건 뭐지? 이 뿅뿅이 발사. 두 번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분열을 할 수가 있다. 야, 먹지 마라, 녀석아. 한 번만 봐줘라. 야야야야. 오, 먹힐 뻔했네, 이 녀석이 말이야. 뭔 게임인지 대충 알것 같아요. 이제 알갱이들을 먹으면서, 뭐, 물고기도 먹을 수가 있겠죠. 이 녀석이, 냠냠냠. 이런 식으로 물고기도 먹으면서 크는 것인데, 이 녀석이 계속 도망가네요. 이첫 번째 스킬은 뭐 하는 스킬인지 모르겠습니다. 오! 큰일 날 뻔했다. 와, 왕피쉬, 왕피쉬. 야, 냠냠냠. 와, 타팔. 8등입니다, 8등. 이대로 1등 찍어버려야지. 이 녀석들아. 일로, 어이, 예, 착착착착착착. 아니, 내가 점수가 더 높잖아. 야, 일로 와라, 일로 와라, 일로 와라. 일레레레레레레레레레. 이, 냠냠냠냠냠냠. 야, 도망간다. 썩소의 먹이가 되어라. 와, 근데 저 지금 5등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잘하면은 랭킹 1등 찍을 수가 있단 말이야. 야, 일로 와라. 잠깐만, 이거 분열해서 이렇게 먹을 수가 있네? 오, 이걸 이제서야 알다니. 괜찮아, 지금이라도 알았으면 됐다. 근데 6초 남았는데, 5초 남았는데, 4초 남았는데, 3초 남았는데, 2초 남았... 망했다. 아, 1등 못했어요. 썩소 4등. 레벨 업.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레벨업을 하는 게임인가요? 이건 뭐냐? 스타트 얼락? 오픈. 여왕을 오픈했습니다. 지도 같은 거를 5장을 주고, 이 물고기 녀석을 또 주네요. 100? 퀘스트? 이 게임이 또 퀘스트가 있는 것 같아요. 한 게임을 완료해라, 뭐 그런 뜻인가? Tap to feed your PC. 먹이를 또 줘야 돼? 아니, 왜, 다 영어로 돼 있냐고, 왜? 이 지도를 이렇게 먹이니까, 이게 올라가는구나. 오케이. 오? 이건 또 뭐야? 5스타? 잠깐만, 요거를 냠냠냠냠 하다가, 오잉, 나의 모습이 갑자기 왕물고기? 요 녀석은 파워가 굉장히 셉니다. 이 다른 물고기들도 이렇게 구입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배틀이나 하자. 두 번째 게임. 이 보통 IO 게임은 이 상대방들이 AI가 많은데, 이 게임은 아닌가 봐. 인기가 많아가지고 다 사람인가 봐요. 아까 움직이는 게딱 사람 움직임이야. 초반에는 일단 요런 식으로 먹으면서 키워나갑시다. 와, 어떻게 벌써 저기까지 키웠지? 잠깐만, 여기 난장판이야. 전쟁터야. 와, 대박이야. 야, 일로 와라, 물고기 녀석. 녀석들아, 녀석들아. 트리플 킬. 야, 쿼드라 킬. 와, 나 넘버원이야, 넘버원. 아, 넘버2로 내려가설. 일로 와라, 이 녀석아. 뭐야. 아, 내 반쪽알이 먹혔다, 이거. 아, 이럴 수가. 아니, 첫 번째 능력은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이거 뒤로 뭐 이렇게 쏘는데, 저거를 다른 물고기들한테 이렇게 맞춰야 되는 건가? 잘 모르겠다. 오, 나 탑2 또, 으아! 제발. 제발이요, 살려줌매, 살려줌매! 아, 망했다. 아, 이것도 리스폰 되는구나. 난 부활한다, 이 녀석아. 이게 크기가 커진 채로 그대로 이제 부활을 하네요. 이거 괜찮은데? 냠냠냠. 이거 하니까 옛날에 했었던 그 세포 키우기가 생각나네요. 아, 근데 시간 없어서 이건 망했네요. 나몇 등이죠? 또 4등이네. 레벨 업. 자, 이제 퀘스트 보상을 받읍시다. 한 판을 했으니까. 불가사리 얻었네. 500골드. 이 불가사리를 먹이는 것 같다. 입 먹으라, 먹으라, 먹으라. 뭐 좋은 물고기 하면은 뭔가 더 센가? 와, 이렇게 모자도 장착을 할 수가 있구나. 근데 전 없네요. 골드로 뭐할 수가 있죠? 일단은 퀘스트나 해야겠습니다. 게임
게임 3번 완료하기. 가자. 어, 이거 스킬 설명 보여주네. 자, 요거를 쏘게 되면은 이 뒤에 있는 녀석이 먹게 되면은, 아, 작아진다. 오케이. 바로 눈치 까버렸습니다. 이제 스킬 활용 오지게 합니다. 거북이들이 많이 보이네요. 이 귀여운 녀석들. 자, 고고고고, 냠! 뭘 빨리빨리빨리! 안 돼! 시작부터 이게 뭐야! 아, 이거 돈 주고 빨리 부활할 수가 있구나. 아니야, 근데 방금 시작했으니까 뭐 딱히 빨리 부활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괜찮아, 아직 초반이니까 죽어도 됩니다. 와, 이 사람이 1등인가봐. 엄청 크네요. 다른 물고기를 먹고 싶은데 먹을 수가 없어요. 속도가 너무 느려. 냠냠냠. 하나 먹어가지고 13등입니다. 이게 크기가 커진다고 등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야. 오케이, 또 먹었고. 킬을 많이 해야지 등수가 올라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먹으면 되는 것이다. 근데 시간초가 다 돼가지고 망했다. 요번에 몇 등이냐? 와, 8등이야? 어? 밑에 뭔가 얼락이 됐습니다. 메뉴들이 챌린지도 있고 친구창이 요렇게 얼락이 됐네요. 아, 이 진화하는 물고기 한번 써보고 싶은데 별을 육성까지 찍어야 되나봐요. 근데 이 별을 올리려면은 요거를 먹여야 되는 것 같은데, 이 먹이를 얻으려면은 어항을 까는 수밖에 없는데. 아, 여기 상점이 또 잠겨있네. 지금 보니까 일단 게임이나 하라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퀘스트 때문에 두 판 더 해야 되니까 나머지 두 판은 빠르게 한번 넘겨보도록 하죠. 오케이, 두 판 다 했고 파이프 하나 얻었습니다. 로비로 가자. 보상도 받자. 뿅뿅. 어? 뭐야, 이거 캐릭터 하나 얻은 건가? 설마 꽃게? 탭투 PC 뭐 이렇게 갑자기 막 뜨고. 꽃게 얻었나? 꽃게? 방금 얻은 꽃게 선택. 어? 캐시샵 열렸다. 내가 이걸 기다리고 있었지, 녀석들아. 와, 이거 그냥 왕상자 까가지고 막 할 수 있네. 10만원에 이 조개 껍질이 11,000개네요 그러면은 이 조개 껍질로다가 이 수족관을 계속해서 깔 수가 있다. 가장 비싼 게 1,400개짜리네요 근데 10만원치를 빠에 이 스타터 패키지가 있는데 이거를 사야 되나, 이거를 사야 되나. 이 상자를 까게 되면 100% 확률로 에픽 물고기를 주긴 줘요. 이거 똑같긴 한데 이게 가격이 심하게 싸다는 거죠. 근데 난 상자 깐 게 하고 싶단 말이야. 아, 결론은 뭐냐, 일단 스타터 패키지 하나 지르고 2만원짜리 이걸로 한번 갑시다. 그러면 딱 맞을 것 같네. 오케이, 구입 완료. 해그. 뭐지? 이상하다. 나 분명히 이거 사가지고 조개 껍질 1800개 받았는데 이것도 현질했는데 이건 왜 안 들어오냐? 잠깐만요, 이것도 뭔가 잘못됐어. 나 뭐야 이거, 해마가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안 들어왔어. 요즘 결제 오류되는 게임이 되게 많네요. 이걸로 벌써 세 번째네. 아니, 어쩔 수 없다. 이거 그냥 넘길게요. 상자나 까자. 꽃게 나왔네. 꽃게 또 나왔네. 꽃게 또 나왔네. 꽃게 또 나왔네. 거북이 나왔네. 와우. 야, 이거 또 나왔네. 야, 이거 또 나왔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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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뭔가 신기한, 와, 이거 문어도 있구나. 4,000원 받았습니다. 약간 클래시로얄 상자 까는 거란 느낌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새로운 물고기를 한번 써봐야 되는데, 그래, 문어가 좋겠다. 이 문어를 11성까지 올리게 되면은 또 이걸로 변신할 수가 있는데, 결론은 먹이가 많이 필요한데, 아, 이거 변신하고 싶다. 어떻게 먹이를 많이 구하는 방법이 없나? 이것들은 뭐지? 뭔진 모르겠는데 그냥 일단 다 사고. 아, 아니, 이거 생각해보니까 똑같은 물고기가 나오면은 이게 퍼센트가 올라갔었지. 아, 이것들은 먹이구나. 자, 잠깐만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10만원을 쓴다고 이거를 11성을 찍을 수가 있을까요? 문어만 나온다는 보장이 또 없잖아. 아, 이거 지를까 말까 되게 고민되네요. 아이, 그냥 지르지 말자. 그냥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과연 문어, 이 굉장히 귀여운 녀석인데. 시작합니다. 1111 고고고고고. 일단 초반에는 빨리 먹는 사람이 인자다. 야, 이 녀석아, 일단은 1킬. 어, 이 사람들이 잘해요, 생각보다. 1등이 벌써 3킬이나 했어.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하면서 뒤로 빠지기. 아, 젠장. 나의 작전이 안 먹히다니. 오, 완전 무서워. 야, 이 녀석아. 어, 잠깐만, 내가 더 작잖아. 어이, 착착착착착,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아, 어, 이 사람들 너무 잘해. 나우 부활. 냠냠냠. 오, 저 가시에 닿으면 안 됩니다. 전기 짜릿짜릿하기 때문에. 아, 이 작은 녀석들. 야, 이 작은 녀석아. 와, 제가 현재 지금
3등까지 먹었습니다. 좀만 더 하면 돼. 아 근데 1등이 10킬이나 했네? 안 되겠는걸? 아니 사람들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어? 문어는 스킬이 다르네? 잠깐만 이거 뭐냐? 먹물? 먹물 스킬은 뭐 하는 거죠? 아 이게 캐릭터마다 스킬이 다르구나. 우와. 일단은 보상받고 방금 얻은 상자인데 조개를 사용해서 바로 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엽니다. 아 일반 물고기 또 꽃게 또 꽃게 이건 뭐냐? 먹는 건가요? 자 그럼 먹이로 한번 줘봅시다. 아 이 커스터마이징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조개 내가지고 안에 다른 물고기 녀석들도 한번 해볼까요? 와 이거 봐. 와 이거 변신하면 대박인데? 이 세 번째 물고기가 지금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 와 이거 변신하면 대박이야. 아니 근데 이 물고기 하려고 했는데 다른 물고기는 이렇게 셀렉트 버튼이 있는데 왜 요 녀석은 없냐? 얘는 그냥 첫 번째부터 잠겨있네. 뭐죠? 뭔지 모르겠다. 그래 현질해서 요 녀석이라도 진화 한번 시켜봐야겠습니다. 딱 10만원만 지르자. 아 이거 궁금해서 안 되겠네. 오케이 구입 완료해구. 이제 이 상자만 계속해서 까면 됩니다. 하나쯤은 진화하겠지 진짜? 해발 진화해라. 이게 은근히 꽃게가 많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렇지 문어 좋아. 그렇지 문어 좋아 문어 좋아. 한 번 더 깝니다. 요번에도 문어가 나왔으면 좋겠다. 와 이거 꽃게 뭐 사면서 꽃게냐? 꽃게 왜 이렇게 잘 나와? 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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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어. 와 문어 또 나. 와 잠깐만 문어 5성 뭐야 이거 만렙 찍은 거 아니야? 오 문어 5성 찍었다. 아 근데 다음 거 하려면 육성 돼야 되는구나. 괜찮아 아직 조개는 많다. 문어가 은근히 확률이 높아가지고 나올 겁니다. 오케이 문어 나왔고 문어 또 나왔어. 와 진화했네. 진화했어 진화했어. 아주 마음에 들어. 요번에도 나오겠지? 오? 오 얘 진화했다. 와 문어 문어 또 나왔고. 어? 이 녀석 진화. 오 아 얘는 별론데요? 와 얘도 진화했다. 와 이거 마음에 드네. 자 마지막입니다. 벌써 조개 다 썼어요. 자 어떤 것들이 나왔냐. 요 녀석이 일단 진화를 했고 아쉽게도 다음 것까지는 못 갔습니다. 요 녀석도 진화했고 요 녀석도 진화했습니다. 이 상어는 은근 별로고. 와 이것도 은근 괜찮네. 이제 선택되는구나. 요걸로 한번 해봐야겠다. 진화를 어떻게 하나 한번 봐야겠습니다. 1 고고고. 일단은 스킬부터 한번 써보자. 이야 나의 뭐냐 이건 뭐시기야. 뭔지 모르겠다. 태양권인가? 오 상자를 먹고. 상자 상자 왜 안 먹어져. 왜 제발 왜 안 먹어지냐. 이거 뭐 어떻게 먹는 건데. 어떻게 먹는 건지 모르겠다. 이 녀석들이 태양권 아 여기 위에 있구나. 진화 400까지 채우면은 진화하네요. 자 그럼 빠르게 한번 400까지 가봅시다. 자, 400 찍었습니다. 와, 진화한다! 와, 대박이다. 이 녀석이 태양권 지야! 태양권! 안 보이지, 녀석들아! 하하! 냠냠냠! 아, 바로 부활. 망했다. 그렇다면 문어도 저런 식으로 진화를 한다는 소린데. 아 이 문어는 끝판왕이 진짜 간지인데 진화를 못해서 아쉽네. 자 고고고. 오케이 시작부터 2킬 시작하고 3킬 시작하고 난리나설. 일로 와라 이 녀석아. 벌써 4킬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400이 되면은 진화를 하네요. 와 나 이번 판 왜 이렇게 잘해. 1등 각이야? 이거는 먹어라 이 녀석 들아. 와 벌써 7킬. 이거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와 진화했어. 왕문어야 왕문어. 와 이거 대박이야. 아 안돼 빨리 오. 괜찮아 아직 1등은 나야. 괜찮아 침착해. 얘 개기야 뭐냐 뭐라는 거냐고. 간다 먹물 뿌리기. 와이 맛있당. 간다 먹물 뿌리기. 이야 맛있당. 저 지금 1000점 넘었습니다. 이거 처음인데 처음? 일로와. 야 먹물 뿌리기. 와 17킬이야 이거 진짜 압도적으로 1등이야. 와 이거 대박이야. 일로와 이 녀석들아 이거나 먹어라. 20킬 가나요? 마지막으로 킬 안 주나요? 1등. 와 이거 대박이야. 와
진짜 압도적으로 1등 했습니다. 마지막은 아 이게 클랜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구나. 어차피 돈 많으니까 클랜 하나 만들고 끄겠습니다. 클랜 이름은 죽어라 이 녀석들아. 이번에는 클랜 이름에 썩소를 안 넣습니다. 죽어라 이 녀석들아. 아주 괜찮아. 인물 고기 먹는 게임이니까 이 게임이랑 아주 매치가 잘 되는 그런 게임이다. 안녕하세요 케케케 만들자. 클랜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오픈을 해놓으면은 이제 아무나 들어올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닫아놓으면은 뭐 비밀번호 입력해서 그렇게 들어오는 거는 없나? 아 난 그렇게 하고 싶은데. 클랜 업그레이드 같은 것도 있네요. 100원 100원 총 48,000원이 필요한데 나 얼마 있지? 33,000원 있네. 안 써. 자 결론은 뭐냐? 저는 여기까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인미.io 헝그리 피시 재밌는 게임이라는 모바일 게임 요렇게 한번 해봤는데 이 게임이 생각보다 괜찮네요. 그냥 냅다 나보다 작은 물고기를 이렇게 먹으면서 성장하는 그런 게임인 줄 알았지만은 이 물고기마다 스킬도 다 달라가지고 그것도 재밌고 이 진화하는 시스템이 진짜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죠? 뭐 아무튼 굉장히 마음에 드는 그런 게임이었다. 인미.io 헝그리 피시 재밌는 게임이라는 모바일 게임이었습니다. 비비엄.